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이제 사주를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주를 처음부터 뭐 기초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보통 많게는 뭐 2, 3년, 심지어 5년 이상 걸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1, 2년만 열심히 해도 그 원리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주를 배운다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학습하는 방법 이런 게 획일적으로 이렇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초보자이든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굉장히 중요하면서 기초적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하는 음양과 오행의 조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는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의 기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화입니다. 조화. 조화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뭔가 서로 섞여 갖고 융화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섞여서 조화롭게 형성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인생이 무난하고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이 성격을 보면 성격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도 성격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도 있고 괴팍한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느긋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람 성격도 천차만별이지만 이 사주도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 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고 이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 알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사주의 원래 경우의 수는 51만 8천 400까지나 됩니다. 거의 52만 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웬만한 도시 인구만큼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만약 이것을 사람이다 치면 이 성격이 약 52만 가지나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또 비슷한 사람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도 역시 비슷한 사주들이 있어요. 그럼 그 비슷한 사주들끼리 이렇게 성격을 보면 뭐 살아가는 인생의 흐름이라든지 성격,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 직업도 비슷한 경우도 많고요. 물론 똑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주팔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천만이잖아요. 그럼 52만 가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약 100명. 100명은 사주팔자가 거의 똑같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주가 똑같으면 그 사람이 살아오는 게 똑같냐? 좀 그렇지는 않죠. 비슷하긴 하지만 사주팔자가 똑같아도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환경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명리학적으로 따지면 뭐 관상, 수상, 손금 이런 역학적인 개념의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그다음에 지역, 형제, 배우자 이런 게다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주가 비록 똑같이 태어나도 실제로 다른 삶을 살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주가 같으면 이런 성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엇비슷합니다. 물론 디테일에 가면 언제 결혼하고 배우자 누구 만나고 각자 다 다르지만 기본 성격적인 건 비슷한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똑같은 사주든 비슷한 사주든 이 조화로운 사주가 일단 좋다. 그럼 조화롭다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느냐? 바로 음양과 오행의 조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사주가 그래도 뭐 팔자는 좋다고 하는데 정말로 좋은 사주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사주인지 이거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음과 양의 기운이 있죠. 그러면 이 음과 양의 기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음과 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서로 차갑고 냉한 기운이고 덥고 따뜻하고 뜨거운 기운인데 이게 서로 조화가 됐을 때 여기에 따른 다른 에너지, 기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음의 기운으로만 되어 있다라든지 양의 기운으로만 되어 있다라든지 하면 이게 조화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여성이라고 치고 이것을 남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남녀가 만났을 때 자식이 생기잖아요. 물론 뭐 자식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식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생긴 조화를 이뤄서 나온 에너지,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자끼리만 있다라든지 남자끼리만 있다라든지 그러면 절대로 이 에너지, 기운이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물리적인 힘, 남자끼리 있으면 뭐 힘이 이제 뭉쳐지면 뭐 물리적인 힘은 좋겠죠. 여성도 많이 뭉치면 물리적인 힘이 좋아지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운,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역시 전기,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풍수도 명당자리도 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산은 음의 기운으로 보고요. 물은 활동성 있게 움직여서 풍수에서는 양의 기운으로 봅니다. 그러면 음과 양, 산소가 만나서 역시 에너지가 생겨요. 이것도 역시 산과 수, 물과 산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기운, 에너지, 혈처, 명당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음양의 조화가 보통 사람들은 사주를 배울 때 이 조화 구성이 잘 되었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목이 몇 개냐 화가 몇 개냐 이 개수 숫자 위주로 따지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조화가 돼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음양의 조화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사주에서 보면 이제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오행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행의 기운에도 양의 기운이 있고 그 양 속에 음이 있고 또 음의 기운 속에 양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봤을 때 만세력을 딱 보고 나서 아 일단 내가 음과 양이 조화로운 사주인가? 일단 이걸 봐야 돼요. 너무 조열하고 양적인 기운이 강한 곳인지 아니면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찬 음의 기운이 강한지 그러면 한쪽의 기운이 치우쳐져 있다고 하면 일단 인생에 굴곡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안하지가 좀 않아요. 물론 이제 사주에서 말하는 뭐 종격이라는 게 있어요. 한쪽 기운이 치우쳐져 있으면 그걸 종하라 쫓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많은 사람들 상담을 했지만 그것은 잘 될 때는 그런 사주는 굉장히 대발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굴곡이 많아서 그다지 그렇게 뭐 좋은 사주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음양의 조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뭐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사주에는 다섯 가지 기운이 있죠. 오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행에는 다섯 가지 기운인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는데 이 목화는 주로 양의 기운이고요. 금수는 주로 음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토는 이 가운데 중흉. 중흉이라서 가운데를 나타내는데 이건 이제 환절기적인 현상으로도 보고 이쪽으로 속할 때도 있고 이쪽으로 속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목화의 사주의 기운을 봤을 때 목화는 양의 기운이고 금수는 음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사주에 이 목화의 기운이 많은 분들은 성격적으로 보면 좀 급하고 다혈질이고 욕심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뭐 쭉 성격을 이야기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라면 그런 건데, 일단 양기니까 뭔가 발산하는 기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졌을 때 굉장히 부산스럽고, 특히 아이들 성격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도 이런 목화 기운이 많으면 공부를 진득하게 하지를 잘 못해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활동성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수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차갑고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지 되지만 일단 큰 틀에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음양의 조와 오행의 조와 요두 가지만 잘 파악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적성이나 스타일 이런 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주를 우리가 이 외에도 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격이 어떻고 용신이 어떻고 대운은 어떻게 흘러오고 또 공만 뭐 이런 걸다 따지기 전에 일단 이 사주의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의 조화 이 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 대운이나 세운도 실제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대운도 어떤 대운이 오느냐, 세운도 어떤 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대운과 세운이 닥치는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주를 딱 봤을 때 음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 그러니까 여기서 음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는 뭐냐면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섞여 있을 때.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간단하게 오행의 상생상극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빠른데, 오행이라는 건 뭐냐면 다섯 가지 기운인데 서로 생하기도 하고 서로 극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좀 말을 많이 하고 영상도 찍고 또 상담도 하다 보니까 목이 항상 좀 제가 약한 편인데 오늘도 조금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 사주에 이제 목의 기운이 있고 화의 기운이 있고, 토의 기운이 있고, 금의 기운이 있고, 수의 기운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사주가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기본. 기본이자 기초. 이때 확실하게 음과 양의 조화, 이 오행의 조화를 확실하게 알고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할때 하나하나 이제 뭐 물론 암기하는 것도 많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 원리를 제대로 깨우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걸 알고 시작했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걸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주를 딱볼 때, 물론 이제 상담할 때죠.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는 음양의 조화. 그 다음에 오행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서로 상생상극. 상생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생한다는 거고, 그건 말 그대로 나를 극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자,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뭐 너무나 쉬운 거니까 금방 이해가 가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사주를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은 이 원리를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오행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목 입장에서는 이 물의 기운을 받아야 잘 자랄 수 있고, 또 나무는 불한테 이렇게 불쑤시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 불이 타서 재로 가니까 이제 흙속으로 들어가겠죠. 또 흙속에는 이 금, 바위, 뭐 쇠덩어리, 돌덩어리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금 입장에선 토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바위 안반수, 뭐산 계곡 같은 데 가면 물속에 이렇게 해서 보면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막 솟아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려면 이거 하나의 의미를 각자 다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의 기운을 꺼뜨리고 화는 금을 녹이고 금은 뭐 칼날, 쇳덩어리라고 하면 이 목의 기운을 어떻게 합니까? 자르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목화 토금수가 다 있으며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난 것이 이제 모난 돌이죠. 이제 모난 돌이 뭐 정 맞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즉 뭐냐면 사주에서 한쪽의 기운, 목이면 목, 수면 수, 금이면 금 하나가 너무 많이 있으면 그 많은 기운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금이 많을 때는 좀 어떠한 특징이 있고 화가 많을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거는 이제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이게 골고루 한두 개씩 있을 때는 너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덟 개니까 한두 개씩 있으면 나중에 이 여덟 개가 조화롭게 구성이 돼서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극하는 것도 있고 생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많은 것은 눌러서 덜어주고 그러니까 좋겠죠. 단순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주 명리학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시는 분들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뭐 이렇게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이해하게 쉬우니까 간과를 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음양과 오행의 조화, 이 오행의 상생상극도를 잘 이해를 하면 사주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게 잘 갖춰진 사람은 인격도 굉장히 좋고요. 절제력도 있고 운도 있고 그러니까 갖출 건 다 갖춘 겁니다. 재물복도 있을 것이고 또 음양의 조화가 잘 되니까 건강도 무난할 것이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또 뭔가 와서 도와주게 될 것이고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목화 토금수 중에서도 갑을 목이냐 아니면 임묘냐 또 병화냐 정화냐 화도 또 뭐 사화냐 오화냐 각자 그리고 또 그게 충하느냐 어떤 기운이 더 맞느냐 이거는 이제 차차 앞으로 제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단 음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가 잘 되었다고 치면 인생이 좀 편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팔자가 원만하고 좋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만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조건을 가졌을 때 원만하고 편하고 인생이 아주 뭐 스펙타클하고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잘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음양의 조화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게 많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조화롭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